이건 베이트 로드거든요. 베이트용 로드와 스피닝용 로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 위에 있는 게 베이트 로드인데요. 베이트 로드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에 통은 로드 스펙의 맨 끝에 B라고 써져 있으면 베이트 로드고요. S라고 써져 있으면 스피닝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베이트 로드가 좋아요? 스피닝 로드가 좋아요? 뭘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어느 걸 쓰던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조금 다루기 쉬운 거는 베이트 릴이 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근데 스피닝 릴 역시도 조금만 한 2, 3일 정도만 사용해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다루기가 쉬워요.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스피닝 릴로 하는 직인 같은 경우는 랜딩이 일단 편합니다. 랜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랜딩을 하게 되죠. 베이트 릴은 릴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라인이 이 팔에 닿습니다. 근데 스피닝 릴은 이 스프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큰 고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팔 힘으로 못 버틸 부실이 120 이상 되는 부실이가 물게 되면은 이 랜딩 자체가 꺾어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10마리 랜딩 하는 거랑 이렇게 10마리 랜딩 하는 거랑은 나중에 체력적인 데미지가 달라요. 랜딩 성공률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스피닝 릴을 많이 쓰고요. 랜딩이 편하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고 라인 트러블이 적습니다. 단점은 베이트 릴보다 조금 무겁다. 그 다음에 베이트 로드의 장점은 이 저킹하는 동작이 조금 이제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저킹을 하니까 이게 조금 편하다. 돌렸을 때 습관적으로 라인이 오기 때문에 좀 섬세한 표현이 좀 가능하다. 저킹을 할 때 4분의 1바퀴씩 돌린다든지. 반면에 단점은 겨울 같은 시즌에는 이게 줄이 이렇게 내려갈 때 장갑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빠마 현상이라고 백넛이라 그러죠. 쭉 나가다가 여기는 막 풀리는데 여기는 안 나가면 여기서 와 이렇게 줄이 부풀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이걸 잡으면 장갑이 젖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되게 시려워요. 그리고 랜딩할 때 이제 손목이 좀 꺾여서 불편한 거 하고 랜딩할 때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감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벨 와인더가 없기 때문에 돌리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만 잔뜩 쏠리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감는 것도 사실 되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좋아하시고 편한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서 단점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제 로드를 이제 봤어요. 그 지구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볼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바늘을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정도의 사이즈의 바늘을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 보면은 500원짜리가 좀 들어갈 정도의 이 정도 크기의 바늘인데요. 이렇게 100원짜리가 들어가도 이 정도 바늘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큰 바늘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한데 사실 큰 바늘은 부담스러워 안 하셔도 되는 게 한 70, 80 정도 방어만 해도 입이 엄청 큽니다. 입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바늘이 크다고 안 먹거나 숏바이트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바늘을 선택할 때 제일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 앞쪽에 좀 이렇게 두툼한 이런 바늘 같은 경우는 바늘을 이 넓이를 너무 작은 걸 쓰시면은 저킹을 하다가 몸통에 바늘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몸통을 자유롭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바늘 크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바늘 선호하고요. 그냥 고기가 큰데 바늘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잘 안 걸리겠죠. 이 어시스트 라인에 대한 길이는 4cm에서 5cm 정도?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 이게 길면은 위에 쇼크레드에 좀 엉킬 때도 좀 많고요. 입질을 받았을 때 바늘이 지그에서 좀 멀리 있다 보면은 고기들이 지그를 공격하지 바늘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그를 공격을 하면서 바늘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길게 되면은 지그는 물었는데 바늘을 안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바늘 이제 뭐 더블 훅을 쓰는가 아니면은 싱글 훅을 쓰는가 뭐가 좋냐. 물론 더블 훅이 당연히 입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만 굳이 더블 훅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왜 바닥에도 달면은 안 돼요. 위에도 달고 아래도 달면 안 돼요. 아래쪽에 달면은 지가 윙 떨어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톡 닿잖아요. 닿으면서 바닥에 아래쪽에 있는 바늘이 바닥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기들도 머리 쪽부터 공격을 좀 하기 때문에 이쪽에
싱글록 하나만 다시는 낚시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 지그와 라인을, 쇼크리더를 연결을 하는 스플릴링과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도래, 어느 정도 크기를 쓰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호수로 얘기하면 회사마다 호수가 다르니까 딱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500원짜리 지름 정도 되는 사이즈, 25mm에서 30mm 정도 도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스플릴링 크기 10mm 정도 되는데 10원짜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처음에 사실 때 이제 몇 호 하고 포장지에 무슨 몇 LB라고 이제 써져 있을 거예요. 보통 한 100LB 이상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100LB라는 거는 이제 파운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나누기 2 하면은 100파운드면은 한 50kg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 벨트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큰 거를 좀 여러 마리 놨다 보시면은 러드라인에 견착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진짜 건장한 성인 남자들도요, 미터급 방어 막 90m에서 러드라인에 견착하고 올리면은 상당히 한 5분 10분씩 내내 시간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벨트에다가 허리에다가 이제 차고 여기 지렛대 올린 거죠. 여기다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비싼 거 안 쓰셔도 돼요. 비싼 거 안 쓰셔도 되고, 뭐 시중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파이팅 벨트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사용해 보시고, 이게 불편하다 싶다, 그리고 난 더 좀 유니크한 거를 쓰고 싶다 그럴 때 거기에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벨트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200에서 250g 정도도 상관없어요. 40m, 50m까지는 그래도 많이 날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완도권, 제주도권의 겨울 지깅은 이제 한 70, 80, 90, 100m 이런 데서 하고, 바닥을 좀 빨리 찍을 수 있는 무거운 지그가 좋아. 바닥을 빨리 찍어야 현장에 배를 댄 어근위치에 내 지그가 빨리 닿고, 그 어근층을 지나야 내 지그를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그를 무겁게 써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완도권에서는 한 200 후반에서 300 초반 정도를 사용을 하고, 전동리를 사용을 하시면 조과가 상당히 월등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라인이에요. 라인은 과연 몇 호를 써야 되느냐. 필드나 지역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캐스팅이건 뭐 지깅이건 얇을수록 좋습니다. 쇼크리도 마찬가지고 얇을수록 좋지만, 얇아서 새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령 큰 게 몰아서 터진다든가, 이게 제일 큰 위험 요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라인을 좀 두껍다기보다 강한 걸 쓰는데, 완도 같은 경우는 두꺼운 걸 쓰다 보면은 수동으로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라인이 두꺼울수록 조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류 영향이 많이 받게 되면 라인이 많이 날리거든요. 어근층에 잘 갖다 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 어근층이 이제 여기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쑥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근층에 딱 닿아야 입질이 오는데, 날리게 되면은 여기 안 떨어지고 이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제 저항을 더 받으니까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어근층을 좀 피해서 위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입질을 받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거운 지그를 쓰는 겁니다. 깊은 수심 한 70m 이상권은 4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지나고 무시리 산란철 지깅 포인트에서는 6호, 8호까지 쓰셔도 됩니다. 20m에서 30m권에서 이제 무시리들이 산란을 해요. 그때 산란 전 이 부시리들이 엄청 또 힘을 씁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조금 6호, 8호까지 쓰셔도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날리지 않아요. 코리더 같은 경우는 4호 정도 쓰면은 70LB 정도 씁니다. 그 정도 사용을 하고, 길이는 저는 한 4m에서 5m 정도 이게 주기 나름인데, 스쿠리더가 너무 길면은 스쿠리더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 제압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장 이렇게 해봅시다. 25m 정도 수심에서 낚시를 하는데 10m 정도 쇼크리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쇼크리더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물었을 때는 사실상 제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쇼크리더는 한 4m에서 5m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시리 지잉 시즌에는 6호나 8호 정도에 한 100에서 한 130mm 정도 쓰시면 돼요. 왜 이렇게 두껍게 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시리 산란 시즌에 20-30m 수심에서 한 입질을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방어 낚시 하던 채비로는
금방 터져요. 그래서 딱 그때는 좀 세게 쓰시면 좋고, 나머지 방어 낚시 하실 때는 4, 5 이상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첫 지깅에 마련해야 될 것들은 다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깅 릴 종류도 너무 많고 로드 종류도 너무 많아요. 어떤 거를 살지는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고, 저희 그린퍼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거나 거기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겨울 방어 시즌은 우리나라 전 바다가 다 돼요. 뭐 삼척 쪽에도, 강릉 쪽에도 되고요. 왕돌초도 되고, 뭐 포항권도 있고, 부산권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권, 그 다음에 뭐 여수, 거문도, 여서도, 하수도, 북사초도 되고요. 과거도권이나 그쪽도 사실 잘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안 가서 그렇지. 제주도권도 역시 다 잘 되고요. 부시리보다는 방어가 추위에 조금 더 잘 견뎌요. 그래서 이제 표층 수온이 한 12도, 13도일 때도 이제 반응을 잘 합니다. 표층 수온이 그렇다고 해도 좀 깊은 수심에는 이제 난류가 좀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방어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수온은 한 14도에서, 물론 이제 여름 되면은 한 28도까지도 움직이는, 상당히 움직임 폭이 좀 큰 그런 어종입니다. 올겨울 비싼 방어를 잘 낚으셔서 식구들과 함께 기름지 방어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쇼크리더 매는 법하고 저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